이 지금 이명태 후보님 때문에 지금까지 광역시 상수도 전화를 못 했는데 익산 시의회 시민의 대표들이 의결을 통해서 광역 상수도 전환을 반대한 겁니다. 이명태 후보 때문에 반대된 게 아니고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하다하게 소명 토론이 제 시간입니다. 정은율 후보님 예, 예. 주도권 토론에 좀 규칙을 예. 지키세요. 예. 예. 그 익산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계속 부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왜 시장 1인이 시청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먹는 물,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왜 이것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느냐. 시민들의 수돗물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익산시는 현재 한강물을 먹는 수도권, 낙동강물을 먹는 영남 지역보다 깨끗한 온수가 사용되고 있고 최종 공급되는 수돗물도 거의 7수 수준입니다. 전국의 정수시설 490여 개 중에서 92%가 지방 정수장이고요.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 정수장을 이용하는 건 38개, 8%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자체 정수장을 가지고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물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물 공급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율 후보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100% 전환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은율 후보가 시장이 되시면 광역상수도로 또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공론도 없이 전환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시민이 이익이 되는 일이냐 시민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시민에게 이익되는 게 없다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수돗물이 두 번째로 비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익산은 오히려 수돗물이 가장 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을 만약에 이 전체 다 우리가 지방 우리 정수장을 폐쇄하고 먹었을 때 시민들이 매년 113억 원 정도 수도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은율 후보는 수돗물값을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셨었고 제가 시의회에서 예산심의와 시정지를 통해서 철회를 요구해서 실제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자체 정수장이 있는 이유가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은 타시에서 불화하는 이유가 우리 도시가 69년 동안 단수 한 번 된 적이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수자원공사 강역상수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진안이 이틀 동안 일방적으로 단수 조치를 당해가지고 시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위기 상황도 있고 어떤 자연재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 공급,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도 자체 정수장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상수도만 수십 년간 봐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태 후보님, 자치단체 기본 의무가 뭡니까?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마시게 하는 거, 그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익산시만 농업용 물을 먹여야 됩니까? 지금 원수가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깨끗해도 원수는 원수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네, 마무리 해주시죠. 30초 지나가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명태 후보님 때문에 지금까지 광역시 상수도 전환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민들 지금 네, 아니, 거기까지 하시고요. 생수 한 병에 지금 네. 1,000원씩 옵니다. 아니 지금 누구한테 네. 이명태 후보 때문에 강역상수 전화를 못 했다는 그 지금, 말씀은 아니, 그런 얘기들이 예,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시니까 예, 예, 좀 이따 예. 이야기하시고요. 30초 훨씬 더 드렸습니다. 예. 익산 시의회 시민의 대표들이 의결을 통해서 강역상수 전환을 반대한 겁니다. 이명태 후보 때문에 반대된 게 아니고 제가 반대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하다하게 주도권 토론이 제 시간입니다. 정은율 후보님 예, 예. 주도권 토론에 좀 규칙을 예. 지키세요. 예. 예. 그 익산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계속 부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수돗물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돗물은 과학입니다. 원수가 물론 이러저런 폐수가 유입된다고 하거나 자꾸 불안을 부추기시는데 한강물 우리나라 네, 이명태 수천만 후보님 명이 먹는 이제 한강물보다 임석삼 후보님에게도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물보다 낙동강물보다 깨끗한 우리나라 수천만 명의 인구가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꾸 불안 부추기시지 않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왜 시장 1인이 시청에서 결정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먹는 물,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왜 이것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이미. 아니, 시장, 정원 후보께서 하고 계시는 그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대단히 다형식적입니다.